미국 동부와 중서부 캐나다에 2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져 지금까지 1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새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굴착기까지 동원됐지만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상점에는 비상식량을 사려는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내린 폭설 이후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 20년 만에 기록적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This is pretty bad. Yeah, this makes a little bit inconvenient to get around. 뉴욕은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 워싱턴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한파로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항공편 5천여 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17년 만에 연속 6일 휴교라는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북극의 한랭 장선이 내려오면서 한파와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Throughout the next few days, temperatures will fall to the low around minus 13.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with the frigid temperatures, blowing winds, snow accumulation, that everyday activities may not be feasible. 이런 혹한 속에 위스콘신주에서는 미국 프로풋볼 경기가 예정대로 열립니다. 이번 경기는 섭씨 영하 29도라는 역대 최저 기온 속에 열려 아이스볼의 별칭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소영입니다.